그러나 운명은 종종 우리를 향해 잔인하게 웃는다. 안 마셔? 안 마신다니까요. 나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야 해서 안 마셔요. 선배, 내 마음은 누구 걸까요? 네 마음은 네 거지 누구 거야? 내 마음이 내 거면 이렇게 다루기 힘들다는 게 말이 돼요? 내 마음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내 마음이지. 안 그래요? 왜 그런 의문이 생겼어?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데? 직감으로 알겠어요. 좋아한다고 말하면 거절할 거라는 거. 그런데? 그런 마음을 접어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마음이 안 접힌다니까요.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. 이 마음을 뺏긴다는 말이 있잖아. 뭐 그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나 보지 뭐. 잠깐만. 이 대사 좀 적자. 너 방금 뭐라고 했지? 나 선배한테 마음을 뺏긴 것 같아요. 좋아한다고요, 선배. 잠깐만. 그래서 거절할 거라는 거 직감으로 안다고 했지? 맞았어, 네 직감. 일하는데 불편하니까 못 들은 걸로 할게. 최대한 빨리 감정 정리해. 마셔. 싫어, 안 마셔. 지금 일 말고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. 네 말대로 여태 내내 상업적인 것만 썼어. 이번 시나리오 잘 써보고 싶어 너라. 그리고 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. 그게 누구예요?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얘기해야 되는데? 혹시 열매 언니예요? 이상하다 두 사람.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진짜. 언니도 아직 완전히 마음 정리된 것 같지 않던데. 아까 영화관에서 언니 봤어요. 언니 영화관에 다시 들어오는 거.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? 내가 거절했고 걔도 나도 헤어지는 거에 익숙해지는 중이야. 좋아한다면서 거절해요? 그게 내 방식이야. 먼저 떠나는 거, 혼자 남겨지지 않는 거, 먼저 혼자가 되는 거.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?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해요? 이유가 뭐든 난 이해가 안 가는데. 너한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없는데? 왜 좋아한다면서 언니를 속여요? 난 속이려고 한 적 없어. 거짓말을 하는 거하고 사실을 입에 담지 않는 거하고 달라. 가슴속에 묻어놓고 말하지 않았던 건 좋아하는 사람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. 넌 아직 어려서 잘 몰라. 열매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. 다현아! 유기농 주스 못 봤냐? 난 입에도 안 됐는데요? 다 먹었나? 분명 남은 게 있을 텐데. 맛있지? 이거 유기농이다? 냉장고에 두 병 더 넣어놨어. 짠! 짠! 어디 간 거야? 뜯지도 않은 비타민이. 왜요? 뭐 찾으세요? 너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.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. 너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. 밥 먹고 이거 꼭꼭 챙겨 먹어. 이거 엄청 엄청 좋은 거야. 건강해지는 것 같아. 아, 엄청 재밌어. 그치? 분명히 며칠 전에 있는 걸 봤는데. 그 다운로드 받아놓은 거 있는데? 노트북으로 볼까요? 아니야, 내가 분명히 사다 놨는데. 근데 왜 없지? 택배를 아직 못 받았다니까요. 네? 누가요? 와, 이쁘지? 어? 근데 왜 슬리퍼가 3개야? 아, 이거 내가 집에서 신으려고. 신어봐. 쥐
주열매 씨요? 다 갖다 날라라, 어? 다 갖다 날라. 아예 이 집을 뭐 통째로 갖다 날르지 그래? 그래도 돼? 나라는 존재가 그녀의 인생에 있기라도 했나 싶을 정도로 열매는 그 사랑에 몰두했다.